그림 읽어주는 라디오 피카디리 미술관 이인성 작가의 장미 정물입니다. 이인성 작가는 한국 근대 화단에서 약관의 나이로 조선 미술 전람회를 통해 혜성처럼 나타난 천재 화가입니다. 조선 미전 연속 6회 입선 이후 불과 26세의 나이로 추천 작가에 올랐습니다. 1930년대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지보, 양화계의 거벽으로 불리는 등 명성을 떨쳤는데요. 1950년 비운의 총기 오발 사고로 세상을 떠나 화단에서는 그 이름이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재 이인성 기념사업회가 있어 천재화가의 공적을 기리고 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품 장미정물은 유리잔에 장미꽃이 꽂아져 있는 정물화로 작품은 인상파적인 성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노랑, 빨강, 어두운 붉은색, 녹색 등의 물감이 나이프로 급하게 그려내어 생동감이 살아있으며 입체로 표현되어 천재화가로 불렸던 작가의 강렬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